언젠간 슈퍼개미, 언젠간 슈퍼개미, 지금 아니고 이거 강조해야 돼. 타방송국 한번 출연했더니 또 와가지고 이게 사람들 슈퍼개미라고 왜 그러고 살아요. 봐, 지파 추워 힘들어요. 판에 그걸 제대로 대답 못했어. 김작가 TV가 물어봤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에서 내가 왜 출연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까는 것 같아. 많이 잘랐어. 아, 그래? 지금 정권 이렇게 빠는 걸 많이 했거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걔가 이렇게 가스통 할배거든. 김작가 그게 가스통 할배야. 이건 아니다 그러더니 극보수잖아 걔는. 다 잘랐어. 응. 명상을 찍고 그 다음에 김작가님이 걷다가 이제 제목을 입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명상하고 제목이 맞겠냐 안 맞겠냐. 안 맞아. 이제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조회수 아니야 유튜버들은. 어그로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목 보고 상콤한 댓글도 많이 달겠구나 생각했는데 김작가 TV에 출연한 이유. 아 그냥 찍었어 그냥. 그냥 만나가지고 내가 뭐 출연해서 이런 건 없었고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친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찍은 거야. 근데 뭐 나 정도는 솔직히 찍어도 되지. 나보다 더 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찍더만. 출연진들이 김재동 씨나 뭐 최진기 이런 사람이었으면 아 이거 이 정도는 내가 급이 안 돼서 못 나간다 했을 텐데 봤더니 그냥 뭐 내가 나가도 충분하겠더라고. 꼭 부자여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 뭐 없는데 괜찮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찍은 거야 재미로. 찍고 보니까 확실히 좀 유입이 많이 되는데 우리 또 들어오면 또 한번 또 해야 되잖아. 이게 뭐 하는 방송인가 그러고 사람도 왔을 거 아니야. 방송의 성격을 미리 얘기해 줘야 돼. 유머 방송? 개인 취미 방송이에요. 이거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뭔가 뭐 부가가치 사업화 그런 방송이 아니야. 유머 방송? 취미 방송? 노는 방송이에요. 이거 방송 보고 뭔가 돈 되는 정보 뭐 이런 거 있을 거라 생각하셨으면 실망하실 거야. 그런 건 이제 라이트하우스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오늘 오랜만에 댓글 읽게 하자. 그동안에 우리 처음에 막 이상한 얘기 했던 형들 있잖아. 그 형들이 이제 없어졌어. 깨끗해졌어. 왜 없어진 줄 알아? 구독자 수 했게 안 했게? 안 했어. 한 명도 안 했어. 다 남아있어. 다 남아있어. 이상한 마인드가 없어졌어. 여기서 갱생시킨 거야 내가. 여기서 바른 길로 다 이끈 거야. 이제 시장 헛소리 안 하지. 처음 왔을 때는 막 니까지 개나 소나 유튜브 하네. 그 사람도 봐 내 거. 채널이 계속 크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서서히 가지만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드론 못 나가 이거. 완전 개미 지옥이야. 그건 무슨 얘기야. 김작가님 TV에서 이상한 애들도 다 왔다니까. 지금 다 왔어 여기 다. 있네 여기 있네 형 있네. 아 왜 왔어 형. 한번 보자 이제 오늘 이제. 아니, 주식은 안 해도 되나 오늘? 아 넣어도 그냥 세팅해놓은 대로 우리 알고 했거든? 그냥 지금 해놓은 대로 가면 돼. 참 괜찮아. 막 지금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 훅 하면은 좀 사면 돼. 지금 괜찮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믿지 마. 괜찮아. 편안하게 하면 돼. 잭도 좋은 거 들고 회사 괜찮게 뭐 실적 다 잘 나왔어. 확실히 한번 제대로 그냥 나라를 갖다가 완전 박살 내놓으니까 이게 더 떨어질 게 없는 거야. 실적이 은근히 괜찮더라.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 안 가는 것들이 있거든. 계속 그 실적이 나오면 결국은 가. 계속 나오면 장은 괜찮아. 아까 뭐 빠지고 다 돈 오르잖아. 봐 좋잖아. 아침에도 우리 오늘 좀 텔레그램들하고 좀 사고 괜찮아. 지금 라이브 한데 헬로 이마트 심센더인 헬로 이마트. 여기 뭐 알고 하는 얘기야 이건데 내가. 이마트 내가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심센더 왜 나를 안 부르고 이마트 하는데 저기 다른 형을 불렀어. 이마트는 나 아니네. 이마트 일심동체. 김작가 TV에서도 이마트 얘기 막 나오더라고. 내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 할 얘기가 이마트밖에 없구나. 내가 종목을 한 4,50개를 얘기했는데 거의 다 성공시키고 이마트 하나 남았어. 첫 영상이 대박이야. 유명 연예인이 찾는 투자 전문가 재테크 방법. 그게 안 유명한데. 아니 연예계 있는 사람도 해준다 했어. 유명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댓글 많이도 달렸네. 아무나 한번 읽어보자. 이런 방송 본다고 주식 투자 성공할 것 같지? 전문가 재테크 방법 공개? 공개하면 다 부자 되겠네. 크크. 공개는 무슨 전문가나 비전부마나 똑같이 말했다. 저런 거는 주식책이 다 쓰레기라고 그랬듯이 이런 방송도 똑같아. 근데 왜 왔어 형? 진짜 수백억 주식 자산가라고 해도 크크크. 딴 얘기야 이거는. 계좌 내역 까고 합시다. 유튜브 득보잡들 유튜브 수익 내려고 관중들 많어. 아니 주식으로 잘 버는데 유튜브는 왜? 유튜브 수익이 더 많이 남나 보지? 돈이 없어. 이거 봐.
돈 있는 사람이 이런 데 하겠어? 그 유튜브도 돈이 안 돼. 유튜브도 다 안 돼. 뭐해 그냥 남는 시간에 유튜브라도 하는 거지. 나는 좀 유튜브 좀 하면 안 되냐? 그냥 그래. 가난한 사람 유튜브 좀 하면 안 돼? 우리나라 4차 산업 밸류 높게 잡혔는데 님들 저 말 듣고 반도체 샀다가 물리지 마세요. 엔터도 JIP 같은 곳은 PBR 6.5예요. 무조건 저 말 듣지 마세요.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분 말씀하신 거 주식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똑똥한데? 네? 아 근데 우린 좀 싼 거 들고 있어. 남도 안 사는 거. 그냥 안 올라 그래가지고. 힘든 거야 지금. 대학 갔으면 흙수저 아닙니다. 진짜 흙수저는 대학 갈 생각조차 못함. 하하. 자기는 알잖아. 그러니까 해탈하고 승천했다가 지금 승천했다가 지금 환생했다가 승천했다 몇 번 한지 알잖아. 진짜 흙수저는 대학 가기 어려워. 근데 진짜 흙수저지만 능력이 뛰어나면 가. 그게 나야. 나도 내가 신기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 갈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존심이 좀 세. 그래서 대학 갈 생각을 했는데 아, 해볼까 별거 아니더라고. 이것도 기억 제작에 그때 힘들었어 내가. 아 그러면서 해도 뭐 다 돼. 뭐. 대학 하면 뭐냐. 좋은 대학은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아 이제 좀 좋은 대학 아니고. 또 이제 서울에 좀 4년제 중에 종합대도 내가 붙었어. 돼! 해봤어? 근데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 아까 그 댓글 단 사람도 안 된다 보지. 부모님이 막 뜨신 밥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근데도 이제 안 되더라고. 자기는 이제 막내 동생 좋은 데 갔어? 아니. 흙수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한국 주식 저평가라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긴데 그때 이제 장이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할 틈이 없었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냥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러진 않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그때는. 아 내가 오래 있었잖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언제 얘기 나온지 알아? 장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어디라도 찾아야 되잖아.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그전에는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았어. 이분이 고수라는 증거 있음? 월별 수익률 계좌는 깜? 로또 1등 뗀 돈일 수도 있잖아. 검증 받아야지. 내가 왜? 증거 없음. 고수 아님. 수익률 못 감. 돈 겁나 까먹었어. 자기 생활비 그거 다. 그거 사실 별풍선 받아서 주는 돈. 우리 미국 가고 이거 집들 다. 그 로또 맞아. 가면 쓰고 갔어. 로또 됐었으면 아 진짜 좋았을 텐데. 로또는 아니고 토토. 잘 맞춰 내가 이게. 99요? 99요? 99년생? 사람들이 99년생을 보진 않더라. 88 정도로 보더라. 99 아니에요. 88인데 88. 어 이거 진짜 이거 댓글 좋다. 지랄. 왜 왔어? 형 왜 왔어? 지랄하고. 계좌 못 가면 사짜지 뭔 말이 많어. 계좌 까고 인터뷰 시작해야죠. 10년치 수익 수십억 깐 유튜버도 있음. 이빨은 모든 주식 투자가 깔 수 있어요. 반도체 비메모리 2차전지 엔터 폴더블 5 시장 시장 주도주 모르는 사람 있나? 쌀 때 샀어 우리는. 쌀 때 사가지고 진짜 팔고 있어 형. 사자가 뭐 이렇게 사기꾼 뭐 이런 건가? 사기는 안 쳐. 그냥 넣어도 사기는 안 쳐. 주식은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 팍. 좀 이상한 사람도 있다 이거. 진짜 오른쪽 형 존잘에다 섹시. 오른쪽 형 거기 맞아? 이거 보세요 이거. 김작가 TV 말한 거 아니고? 김작가 TV에서 오른쪽이 나잖아. 보는 눈이 안 보고 있어. 내가 조튜브랑 얼마 전에 방송했잖아. 당연히 왔구나. 내가 조튜브보다 내가 낫지. 키도 내가 더 크거든. 근데 댓글에 조형이 더 잘생겨 보인 건 처음이야. 아, 나 얼굴로 먹고 사는데 이거. 우리 구독자 계속 느는 거 내겠잖아. 이거 얼굴 보려고 와가지고 이거 나 계속 성장한다니까. 동영상도 먹같이 찍네. 뭐요? 지네들 자랑만 하지 뭐가 어쨌다는 거요? 이 사람 서울 사람이다. 연예인은 어디다 투자해서 돈 번다는 거요? 결론만 말해라. 짜증난다. 이건 바닥에서 손절한 형이야. 어. 화가 안 좋아 지금. 삶이 안 좋아. 이런 분은 화나게서는 안 돼. 아 네? 저기요. 님 주식 번 돈으로 머리 좀 심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내 머리를 왜 형이. 형이 협찬 좀 해주던지. 아니 내 주변에 피부과 의사들도 있고 하거든.
심어달라 그러면 심어줄 사람도 있어. 근데 뭐 괜찮던데 뭐. 아니 본인이 괜찮다는데 왜? 아, 나는 좋은데 왜? 뭐, 머리가 중요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뭔가 중요한 게 남한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좋은 시계 차고 뭐 좋은 집 살고 뭐 이런 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난 이런 집에 살아도 나는 행복해. 괜찮아. 넣어도 내 머리는 넣어도. 배당은 해봤자 은행이자 꼴이고 지분공시 하진 이상 슈퍼개미알. 슈퍼개미 아니라니까. 실전 투자대에 나가서 입상하지 않거나 뭐 계좌 안 까면 그게 진짜 고수인지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작가 TV에 주식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야. 그 김작가가 그렇게 써가지고 그래. 그건 아니지. 그 왜 그렇게 주식 전문가 주식 바보라고 쓰나. 그 내가 봤을 때 조회수 그럼 더 나오는데 퀄리티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지 뭐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그렇지 실전 투자 나와서 입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야. 실전 투자 입상해가지고 유사 투자자는 한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빨리 가입해가지고 1년에 300만원씩 내면서 그거 하면 돈 벌어 부자 돼. 대한민국은 실전 투자자 입상자 보유국이야.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돼. 그걸로 가시면 돼요. 냉철이 이마트 물렸을 것 같아. 보유 종목 대부분 아니야. 보유 종목 대부분 물려 있을 건데 뭔 투자가요. 뭘 다 까고 지금 해가지고 수세가 작년도 이렇게 쿨한데가지고 지금 아주 올 초도 지금 훌륭해가지고 지금 텔레방 분위기 괜찮은데 계좌 한번 안 까는 주식 유튜버는 냉철밖에 없어. 없어. 내가 왜 까야 되는데 도대체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아니 까는 거 이상의 뭔가를 뭐 주면서라도 까라고 해야지. 뭐 아무 뜻이나 득될 것도 없이 그냥 뭐 뜬금없이 까? 어? 이거 똑같은 거야. 야 씨 이거 보여줘 이거 봐. 한번 까? 한번 까? 그걸 왜 까? 보여줘? 시미켄? 제일 시미켄 형. 시미켄보다 내가 어? 동기부여도 맨날 뭘 까래. 10억 줘봐 까지 내가 이거 또 까지 유튜브로 내가. 깐다 같이 깐다 이거. 자기 봤어 안 봤어? 뭘 봐? 괜찮지? 대답해야 돼? 악플이 없다. 거의 성플이다. 우리 다 치는 척들 와가지고 댓글 하도 많이 달아가지고. 아니 뒤로 가면은 진짜 악플이 거의 없어. 2부가 장난 아니고 제목을 개인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야.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같이 이제 보이는 거야. 근데 뒤에 보면 완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앞에 보고 막 얘기하는 거야. 이 형도 이제 끝에 보고 또 왔다고 이거 빨리 쫓아내야지. 이거. 구독자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빨리 쫓아내야 돼. 허허허 전문가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모두가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이건 앞으로는 아니고 사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안 했다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걔가 했다니까 걔가. 걔를 여기다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아니고 주식 바보라고 하라니까. 정정해주세요. 본인이 못 벌었다가 다 못 버는 것은 아닌데. 우리 여기 먹고 살 정도 조금 벌었어. 벌긴 벌었어. 이것도 집이야. 이것도 이거 비싸 이것도. 월세 20만원이야. 이거 비싸다고 도배가 안 돼서 그렇지. 거의 뭐 악플이 없네. 사람들 다 착해 보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세상이야.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정도 또 여기 다 와서 이거 보고 있다니까. 가라고! 이봐 김작가. 친한가 보다. 김작가. 너는 왜 맨날 주식 실패한 놈들만 초청하냐. 실패 안 했다고. 돈을 많이 못 벌었을 뿐이야. 실패하진 않았어. 아니 너무 좋아 즐거워. 재밌어 재밌어. 대박 내서 성공한 사람들만 꼭 방송에 나와야 되냐? 나같이 좀 성공 못했어도 그냥 근근히 하는 사람도 재밌잖아. 얘기 재밌게 잘하잖아. 자기 내가 이제 그래도 유머 감각이 좀 있는 편이잖아. 우리 신혼 때부터 내가 1일 1유머 쳤잖아.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왜 유머 있는 남편이랑 사니까 어때? 좋잖아. 꼭 성공하고 재미없는 사람보다 나와서 하면 재밌잖아. 내가 그 김작가 TV에 나와가지고는 내 방송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재밌게 못했어. 편안하게 얘기했어. 방송 망해라 김작가. 요즘 너무 떴어. 목에 힘 많이 들어갔어 이제. 내 맘대로 막 했는데 이분은 연달아 썼어. 다 자기만 잘났지 개뿔. 주식에서 돈 벌려면 겸손해야 된다. 별로 신랑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중에 나 해외 이주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플렉스 할 수도 있어. 그거. 비싼 거 몸에 하고 금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자 어? LA 스타일 아주 힙합 스타일로 해가지고 책! 책! 막상 하려니까 별로 악플이 없네. 내가 이제 그거 돌렸어. 킹 랍스타. 킹크랩 아니고 킹크랩 모르냐?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그거 모르냐? 프로그램? 드루킹? 걔네는 킹크랩 썼고 나는 킹 랍스타. 랍스타 돌렸어. 자동으로 우르르 달리는 거야. 지금 AI 알고리즘에 해가지고. 김작가 TV 사람들이 수준이 좀 높아요. 김작가님 TV 보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기 취미방송이니까 뭐 도움이 되시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김작가 TV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 거기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그럼 저는 이제 킹 랍스터 돌려야 돼서 들어가세요.